안녕하세요. 그들 읽어주는 남자 고익남 현철이에요. 네,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도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하고 브레이크 하고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다시 보시면 커브, 요 커브에 다양한 뭐 쫙 있는데 그 커브를 일단 만들었다는 거죠. 라이노 지오메트리 넙스 커브를 요 코어스 커브라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커브를 만들어서 그 커브가 잘 생성된 거 보셨고요. 그 커브의 divide by count,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죠. divide by count를 해서 여기에 파라미터를 쫙 하고 10개 분할점의 위치들을 받아온 겁니다. 0, 2.8, 7.5, 예. 지금 등간격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2.8 가니까 요만큼 가는 거고 7.5 가니까 요만큼 가는 건데 저걸 등간격으로 나눴으면 0부터 91이니까 0, 9 이렇게 갔겠죠. 그러면 훨씬 멀리 가는,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. 그래서 그 파라메터즈를 돌면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T 안에서 파라메터즈 T 하니까 T가 처음 0이 됐잖아요. 네, 아까 여기서 0이었잖아요. 0, 2.8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. 한 두 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짠 하고 넘어갔더니 포인트 이제 찾아왔죠. 그 점의 포인트의 좌표가 23.0, 30.6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포인트는 아주 유효한 값이고 XYZ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이거 줄여서 보시면 XYZ 좌표만 쫙 만들어지고 라이노 지오메트리 포인트 3D 실제로 만든 거죠.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이 코드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메모리상에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찍을 때는 바로 스크립트를 다시 써야죠. rs.addPoint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딱 넘기는 순간 점이 하나 딱 하고 찍히겠죠. 뚜안! 네. 짠! 하면 여기 점 하나 찍혔습니다. 드디어 여기 찍혔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넘어가니까 이제 t 값이 어떻게 바뀌겠어요? 네. 다음 장 넘어가니까 t 값이 2.85로 바뀌었죠. 왜 2.85예요? 네. 두 번째 값, 네. 2.85로 넘어갔습니다. 이렇게 계속 돌 거예요. 이제 펼쳐 보이지 않을게요. 그 다음에 또 포인트 하니까 포인트 값 15.7, 뭐 31점, 15니까 여기쯤 어딜 거고 31이니까 여기쯤이네요. 요점쯤 시키겠습니다. 네, 그래서 add 포인트 하는 순간 짠 하고 넘어가서 여기 딱 찍혔죠. 네, 아 저는 예지력이 있나 봐요. 네, 사랑합니다 여러분. 네, 그래서 이렇게 t 값 돌면서 t 값 다시 7.5로 바뀌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돌면서 이렇게 짠 찍어가는 겁니다.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멈추니까 점이 하나씩 탁탁 찍힐 거예요. 아까는 스텝 오버에서 한 줄씩 내려간 거고요. 얘는 뭐예요? 컨티뉴 하는 거니까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쫀쫀 하고 찍어가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다 돌았어요. 다 찍혔으니까 다 끝났고 이제 명령 받을 상황이 됐고, 네, 여러분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다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아 이상 없이 들어가니까 다 끄시면 돼요. 네,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 RS의 그 여러 가지 기능들, 라이노 스크립트의 기능들 뿐만이 아니라 라이노의 지오메트리도 쓸 수 있더라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? 예, 라이노 지오메트리를 불러온 적이 없는데, 네. 라이노 지오메트리에 있는 기능들 쓰시려면 사실은 여기다가 import rhino geometry, rhino.geometry 이렇게 불러오셔야 되는데, 여기서 커브라는 이 객체를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 시스템 돌아가는데 이미 불러와져 있는 애들이, 여기 있는 애들은. 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직접 접근하지 않고 이 커브라는 객체를 통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예, 쓸 수가 있는 거고요. 나중에는 rhino.geometry를 불러오는 것도, 즉 import문에 여러 개 넣을 수 있거든요. 뭐 참고할 자료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요. 도서관에서 책 여러 개 빌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? 네.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실행해서 네, 100등분하면 얘가 무슨 난리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100 입력했는데 제가 코드 잘못 입력했네요. divide by count에 division을 넣었어야죠. 네, 여러분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창피하네요. 네.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넣은 겁니다. 네. 제가 코드를 좀 급하게 짰나 보네요. 열심히 입력 받은 다음에 여기다 입력 안 하고 지금 디비전 넣었는데, 그죠?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네. 짠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100 입력하시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100등분 되는 거 확인하셨죠, 여러분? 요 코드 잡아내셔야 됩니다, 이런 거. 네. 그래서 받은 값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, 여러분들, 네. 이제 이거를 100등분 하는 거, 몇 등분이든 상관없죠.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익히실 수 있고요. 이제 라이노 지오메트리라는 걸 이용하면 더 무궁무진한 세상을, 라이노를 정말 다
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다. 네,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코익남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. 사랑합니다.